오늘 저와 함께 이 노래 한 곡 제대로 배워가시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 노래는요, 바로 나훈아 씨 작품이에요. 나훈아 씨 작사 작곡, 그렇습니다. 대단하죠? 자, 키는요, 공부할 키는 바로 B마이너로 공부하겠습니다. B마이너로 공부하겠습니다. 오늘도 테스형 한 곡 제대로 배우셔서 멋진 그런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자, 다 같이 한 곡 완전 정복! 다 같이 출발! 자, 제가 1절 불러보고 2절 여러분들 함께 하십니다. 테스형 함께 가보죠. 준비! 다 같이 헤이 헤이! 후! 리듬을 몸에 담아 담아주고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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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쩍 쿵쿵쩍 쿵쩍 쿵쿵쩍 리듬 담아주세요. 후! 어쩌다가 한바탕 빠지게 웃는다. 그리고는 아픔을 그 웃음에 묻는다.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고만은 내일이 두렵다. 아,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아, 테스형 소크라테스형 사랑은 또 왜 이래. 너 자신을 알라며 두뇌뱉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소. 모르겠소 테스형이. 2절 해구절 다 같이 리듬을 담아주세요. 자, 함께 불러보시는 거예요. 준비. 울아버지 산소에 제비꽃이 피었다. 들국화도 수줍어 새노랗게 웃는다. 그저 피는 꽃들이 예쁘기는 하여도 자주 오지 못하는 날 꾸짖는 것만 같아. 하테스형 아프다 세상이 눈물 많은 나에게. 하테스형 소크라테스형 세월은 또 왜 저래. 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형. 가보니까 전국은 있던가요 테스형. 아, 테스형 아, 테스형 하테스형 하테스형
핫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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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저와 함께 태스형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불러보고 바로 여러분들 함께 공부 들어갈게요. 그런데 이 노래 부르실 때 조금 여러분들이 유의하실 사항이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 나훈아 선배님이 노래를 아주 멋있게 어떻게? 아주 멋있게 부르시려고 요소요소를 조금 좀 다르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어라 어라 음표가 틀린디 이렇게 이제 아시는 분들은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런 목들을 조금 맛있게 표현하신 부분들을 제가 그렇게 티칭하기 때문에 음표가 좀 틀릴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양해 바랍니다. 네, 자 이제 그러면은 함께 공부 해보자고요. 준비 갑니다. 준비해야 하나 둘 셋 넷 쿵 어쩌다가 한바탕 셋 넷 쿵 턱 빠지게 웃는다 셋 넷 쿵 그리고는 아픔을 둘 셋 넷 쿵 그 웃음에 묻는다. 여기까지가 기승전결. 노래는 서론 본론 결론. 그렇죠? 기승 부분이 바로 서론이란 말이에요. 서론의 반 기 부분입니다. 자, 거기까지 공부해 볼게요. 악보를 보면 한 박자 숨 쉬고 어쩌다가 한바탕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나훈아님이 어쩌다가 한바탕 한바탕 여기를 살짝살짝 눌러주시면서 조금 늘어뜨리셨어요. 한바탕이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으셨겠죠. 갑니다. 준비 시작. 쿵 어쩌다가 한바탕 한마디 시작. 어쩌다가 한바탕 세 네 쿵 턱받치게 턱받치게 딴딴치게 지게 묶어버리세요. 웃는다 는다 여기를 또 늘어뜨리셨어요. 악보대로 보면 덕받치게 웃는다 이건데 웃는다 이렇게 눈을 약간 눌러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시작. 덕받치게 웃는다 세 네 쿵 그리고는 하고 스탑 정지 그리 묶어버리고 그리고는 아픔을 할 때 어떻게 해요? 그리고는 아픔을 이러면 아픈 것 같지 않아. 그래서 호흡반 소리반으로 아픔을 이렇게 표현해 주셔야 돼요. 아픔을 그렇죠. 그 다음 쿵 그 웃음에 스탑 묻는다 하고 밀어주시면 돼요. 무슨 얘기에 어쩌다가 한바탕 턱 빠지게 웃는답니다. 이렇게 웃는데요. 그리고는 그 아픔을 그 웃음에 묻는데요. 그 웃음에 묻으시면 돼야 한대요. 웃을 때 호탕하게 웃으셔야죠. 왜 웃음에다가 아픔을 묻어요? 여러분들 웃음 치료가 있는가 하면 울음 치료도 있어요. 우리 인간은 본디 나올 때 태어날 때 울면서 태어났기 때문에 울고자 하는 욕구가 있답니다. 남성분들 그 욕구를 누르지 마세요. 누르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울고 싶을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우셔야 합니다. 아셨죠? 하고 우세요. 왜냐하면 그래야 여자와 똑같은 평균 수명을 유지합니다. 여자들이 그래서 7년도 오래 산다는 거 아시죠? 오래 살고 싶으시면 울고 싶을 때 우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함께 불러보고 그리고 바로 A다시 가겠습니다. 승부분 준비. 헤이 둘 셋 넷 쿵 어쩌다가 한바탕 셋 넷 쿵 덧받치게 웃는다 셋 넷 쿵 그리고는 아픔을 그렇죠 쿵 그 웃음에 묻는다. 자 거기까지 한 번 더 갈게요. 헤이 헤이 원 어쩌다가 한바탕 셋 넷 쿵 덧받치게 웃는다 셋 넷 쿵 그리고는 아픔을 호흡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 웃음에 묻는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다시 그저 와준 오늘이 세, 네, 쿵 고맙기는 하여도 세, 네, 쿵 죽어도 오고만은 둘, 세, 네, 야, 쿵 또 내일이 두렵다
여기까지가 이 노래 서론입니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부터? 그저 와준 여기잖아요. 오늘이 가보겠습니다. 그저 와준. 그저 자 묶어버립니다. 그저 와준 와준 하고 스탑 정지. 오늘이 오늘이 느리 묶어버리세요. 시작. 그저 와준 오늘이 둘 셋 넷 쿵 고맙기는 그렇죠. 악보 보면 고맙기는 하여도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했냐면 우리 그 나훈아님께서 고에다가 쭉 이렇게 밀어주셨고 귀에다가 이렇게 누르면서 밀어주셨어요. 그래서 고맙기는 하여도 고맙기는 하고 스탑 정지 하여도 시작 고맙기는 하여도 좋아요. 셋 넷 쿵 죽어도 없고만은 죽어도 시작 죽어도 없고만은 그렇죠. 무슨 얘기예요?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마워요. 아주 많이 고마워요. 그렇죠. 많이 고맙죠.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은 어제 죽으니까 그토록 건강하게 살고 싶어 했던 내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이 와줘서 고맙긴 고마운데 어? 죽어도 오고만은 어때요? 죽어도. 그래서 이 오고만은 또 내일이 두렵대. 그러니까 너무나 그 내일이 좋으면 죽어도 오고만은 또 내일이 두렵다. 이렇게 부르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내일이 두려운 거야. 그 두려움을 노래에 입히셔야 돼. 왜? 노래는 드라마니까. 그래서 죽어도 하고 소리반 공기반으로 오고만은 하고 그 안타까운 하고 슬픔을 입히셔야 돼. 시작. 죽어도 오고만은 그렇죠. 셋, 넷, 쿵. 또 내일이 또 내일이 스탑 정지. 두렵다. 가슴 아프게 두려움을 갖고 두렵다. 이렇게 불러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은 두려움이 뭐예요? 어? 초등학교 때는 구구단 내어갖고 가라 그러 오라 그러는데 선생님이 못 내어갖고 가면 이제 가갖고 이제 자로 맞을 생각하면 두려워 죽겠어. 집에서 구구단 내어도 도저히 안 돼가지고 가갖고 오다가 까먹어가지고 손바닥 내밀고 선생님이 자로 때리는데 그것도 세로로 때려봐. 얼마나 겁나 아파. 아이고 그냥 경험이 있는 사람 같네 내가. 있지 왜 없어요. 그게 아이들은 두렵지. 우리 여러분들은 어떤 게 두려우세요? 또 한창 때는 카드값이 두려워. 카드값이. 그래가지고 그냥 마누라가 보기 전에 얼른 그 카드 그 명세서 받는다고 얼른 집에 와서 기다리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 노년이 되면은 또 건강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 내일이 정말 병원에서 어디만 이상하다 그러면은 정말 두렵고 바로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그래서 또 내일이 하고 두려움만 두렵다 이렇게 호흡한 소리만으로 안타까움만 두렵다 이렇게 내려놔 주셔야 합니다. 자, 우리 거기까지 함께 가볼게요. 준비 둘, 셋, 넷, 헤이. 그저 와준 오늘이 둘, 셋, 넷, 쿵. 고맙기는 하여도 셋, 넷, 쿵. 죽어도 오고만은 둘, 셋, 넷, 쿵. 또 내일이 두렵다. 좋아요. 자, 한 번 더 갈게요. 둘, 셋, 넷, 쿵. 그저 와준 오늘이 둘, 셋, 넷, 쿵. 고맙기는 하여도 셋, 넷, 쿵. 죽어도 오고만은 둘, 셋, 넷, 쿵. 또 내일이 두렵다. 자, 갑니다. 안테스요. 둘, 셋, 야. 안테스요. 하나, 둘.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둘 세야 하테스요. 하나 둘 소크라테스 형 사랑은 또 왜 이래. 여기까지가 이 노래 본론이에요. 아 제가 아주 참 마음에 드는 대목이 여기입니다. 예. 아테스 형을 힘차게 불러주셔야 합니다. 아테스 형! 그러죠. 아테스 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테스 형을 나훈아님은 사실은 아버지라고 하고 싶었다잖아요. 아버지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여러분들 다 배우시고 난 다음에 아버지 아버지도 넣어보고 먼저 가 계신 형님 계시면 형님 이름도 한번 넣어보고 친구 이름도 넣어보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가슴에 속에 있는 엉어리를 이 노래를 통해서 다 토해내고 풀어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 하나, 둘, 셋, 호흡. 이 호흡을 잘 들어야 해요. 아, 테스형 이렇게 부르는 거. 아, 테스형 이거 하고. 어떤 게 멋있어요? 그러지. 두 번째가 멋있죠? 그래서 호흡을 들어. 하나, 둘, 셋. 호흡이 올라가야 돼. 위에서 아, 테스형 시작. 아, 테스형. 그냥 부르세요. 누가 뭐라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 아셨죠? 오케이. 한 번 더. 하나, 둘, 셋. 아, 테스형. 그렇죠. 하나, 둘. 세상이 왜 이래. 세상이 왜 바운스. 이래. 래. 내려놓고. 왜. 호흡을 잘 써야 돼. 왜. 그렇죠. 호흡을 리얼하게. 한 번 더. 시작.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왜. 바운스 주고 이렇게 럭에다 포인트 팡. 있다는 편을 만나면 무조건 압박에 힘줍니다. 이렇게 힘 힘 힘 하고 살짝 꺾어주세요. 힘들어. 그렇죠. 그 다음 한 번 더. 아, 테스형. 테스형. 형입니다. 한 번 더 시작. 아, 테스형. 그렇죠. 하나, 둘. 소크라테스형. 이제 나왔어요. 소크라테스형. 다 같이. 자, 소크라테스형. 사랑은 또 왜 이래. 아우, 전 여기가 너무 감동이야. 사랑은 또 이래. 인생이 풀리는 게 없는데 사랑은 또 왜 이지랄이오. 어머, 나 어떻게 전문 용어 나왔다.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서 사랑은 또. 아셨죠? 사랑을 한 번에 묶어요. 호흡 반소리만으로 사랑은 또 한 다음에 숨 크게 쉬고 호흡을 들어서 위에서 왜 이래 이렇게 부르면은 안 되겠죠? 그렇죠? 호흡을 들어서 왜 코평수 바 입 코에서 바람 한번 힝 부셔요. 왜 이래. 그렇죠. 사랑은 또 왜 이래. 왜 이래. 그렇죠. 왜 이래. 여기는요. 이 노래 본론이기 때문에 내가 소리를 벌리고 싶은 만큼 힘차게 벌리셔도 누가 뭐라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시겠죠? 오케이. 오케이. 자, 본론은요. 리얼하게 내가 뿜고 싶은 마음만큼 뿜어주시면 오케이 된 겁니다. 자, 거기까지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아테스형. 여러분들 힘차게 불러주실 거죠? 갑니다. 하나, 둘, 셋, 홀. 아테스형. 그렇죠. 하나, 둘.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한 번 더. 테스형. 그렇죠. 하나, 둘. 소크라테스형. 사랑은 또 왜 이래. 자, 여기까지. 그렇죠. 한 번 더 가겠습니다. 테스형. 하나, 둘. 호흡 들어. 테스형. 하나, 둘.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한 번 더. 아테스형. 하나, 둘. 소크라테스형. 사랑은 또 왜 이래. 잘하셨어요. 여기서 왜 이래 멋있게 표현하고 싶지 않으세요? 사랑은 또 올라가셔야 돼요. 위에서 왜. 위에서요. 내려오지 마시고 왜 이래. 위에서만 쫙쫙쫙 밀어주시면 끝나요. 거기까지 한 번만 더 불러볼까요? 네, 아테스형 준비. 헤이 헤이야. 하나, 둘, 셋. 아테스형. 헤이야. 하나, 둘.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둘, 셋이야. 아테스형. 그렇죠. 하나, 둘. 소크라테스형. 사랑은 또 왜 이래. 자, 결론 가자. 헤이. 너 자신을 알라며 셋, 넷. 툭 내뱉고 가.
한 말을 세, 네, 쿵 내가 어찌 알겠소 세, 네, 쿵 모르겠소 태수영 여기가 이 노래 결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결론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너 자신을 알라며 그렇죠. 이 이제 결론은요 이제 체념 같은 느낌입니다. 체념. 예. 너 자신을 알라며 너 자신을 알아. 예. 예. 소크라테스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너 자신을 알아라. 예. 퉁 내뱉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소 도대체 내가 살아도 살아도 모르겠소 테스형 도대체 내가 도대체가 모르겠소 어? 나 좀 알려줘봐요 좀 그런데도 아직도 소크라테스님은 그거에 대한 답을 주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너 자신을 스탑 청지 알라며 알라며 라며 묶어버립니다 시작 너 자신을 알라며 둘 셋 넷 쿵, 퉁 내뱉고 간 말을 간을 약 한 박자 정도로 밀어요. 퉁 내뱉고 간 말을 간 말을 이런 느낌으로요. 그렇죠? 쿵 내가 어찌 그렇죠? 스탑 청지 알겠소 시작 내가 묶어버리세요. 시작 쿵 내가 어찌 알겠소 셋 넷 쿵 모르겠소 모르 예령은 모르겠소 깨소 깨소 바운스로 꾹 예 작게 눌러줬어요 모르겠소 스탑 태수영 안타깝게 내가 아무리 살아도 도대체가 모르겠소 도대체 내 자신을 아직도 모르겠소 예. 저희 엄마가 그러셨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한 해 속으며 사는 거란다 이러셨어요. 아직도 내 자신을 모르겠는 분 바로 그런 법칙이 성립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저희 엄마는 엄청난 명언을 많이 남기신 것 같아요. 자, 다 같이 함께 우리 마지막 엔딩 불러보겠습니다. 준비 헤이 하나 둘 셋 넷 쿵 너 자신을 알라며 셋 넷 쿵 툭 내뱉고 한 말을 세, 네, 쿵 내가 어찌 알겠소 세, 네, 쿵 모르겠소 태수영 그렇죠? 한 번 더 갈게요 준비 헤이 마무리 너 자신을 세, 네, 야, 쿵 너 자신을 알라며 그렇죠? 쿵 툭 내뱉고 한 말을 세, 네, 쿵 내가 어찌 알겠소 세, 네, 쿵 모르겠소 태수영 잘하셨어요 다같이 2절 준비하고 헤이 리듬을 담아주고 후. 자 2절 함께합니다 울아버지 산소 가요 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 2절의 가사가 참 좋아요 준비 셋, 넷, 쿵 울아버지 산소에 셋, 넷 제비꽃이 피었다 셋, 넷, 쿵 들국화도 수줍어 셋, 넷, 쿵 새노랗게 웃는다 그렇죠 자, 이 노래는 여기는 1절과 똑같은 부분이지만 그냥 쭉쭉쭉 찍으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울아버지 하고 산소에 그렇죠. 그 산소 이 부분을 조금 늘어뜨리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1절에서 그죠? 예, 그래서 마찬가지 산소도 살짝 산소에 이런 느낌으로 가겠습니다. 쿵! 그 다음 제비 아까 제가 살짝 머뭇했는데요. 예, 제비꽃이 피었다. 제에서 살짝 바운스 시작. 제비꽃이 꽃의 바운스 피었다. 그렇죠. 한 번 더 시작. 제비꽃이 피었다. 둘, 셋, 넷, 쿵. 들국화도 수줍어. 들국화도 수줍어. 둘, 셋, 넷, 쿵. 새노랗게 웃는다. 그렇죠. 웃는다. 눈에다가 살짝 길게 빼줬어요. 거기까지 함께 가볼까요? 준비. 셋, 넷, 쿵. 울아버지 산소에 셋, 넷, 쿵.
제비꽃이 피었다 셋넷쿵 들국화도 수줍어 셋넷쿵 새노랗게 웃는다 좋았어요 자 여기 우리아버지 산소에 뭐가 피었대요? 제비꽃이 피었대요 들국화도 수줍어서 새노랗게 웃는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함께 가보도록 합니다 준비 한 번 더 불러보고요 뒤에 갈게요 셋넷쿵 우리아버지 산소에 셋넷쿵 제비꽃이 피었다 셋넷쿵 들국화도 수줍어 셋넷쿵 새노랗게 웃는다 그다음 그저 피는 꽃들이 셋넷 예쁘기는 하여도 셋넷쿵 자주 오지 못하는 셋넷쿵 낯구짖는 것만 같아 그렇죠 여기도 약간 조금 틀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요 죽어도 그저 와준 꽃들이 고맙기는 그저 와준 스탑 청지 꽃들이 둘 셋 넷 쿵 예쁘기는 마찬가지 예 바운스 기 바운스 예쁘기는 하여도 셋 넷 쿵 자주 오지 못하는 자주 오지 여기서 오가 올라가요 자주 오지 이게 아니라 자주 오지 못하는 그러죠 자주 오지 못하는 둘 셋 넷 쿵 날 꾸짖는 것만 하고 스탑 청지 느낌 같아 시작 날 꾸짖는 것만 같아 좋아요 자 거기까지 함께 우리 불러보고 뒤에는 똑같잖아요 그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그저 피는 꽃들이 갑니다 둘 셋 넷 쿵 그저 피는 꽃들이 둘 셋 넷 쿵 예쁘기는 하여도 둘 셋 넷 쿵 자주 오지 못하는 그렇죠 쿵 날 꾸짖는 것만 같아 자 그 다음 갑니다 아테스형 둘 셋 아테스형 똑같아요 아프다 세상이 눈물 많은 나에게 둘 셋 아테스형 하나 둘 소크라테스 형 세월은 또 숨쉬고 왜 저래 좋아요 똑같지요 그 다음 쿵 먼저 가본 저 세상 셋넷쿵 어떤가요 테스 형 셋넷쿵 가보니까 천국은 셋넷쿵 있던가요 테스형 자 이제 마무리 테스형을 부릅니다 아 테스형 하나 둘 셋 아 테스형 하나 둘 셋 헤이 아 테스형 하나 둘 셋 헤이 아 테스형 한 번 더 리얼하게 가요 헤이 아 테스형 하나 둘 셋 아테스형 둘 셋 헤이 아테스형 하나 둘 셋 헤이 아테스형 자 이 테스형에서는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 그냥 정말 아버지를 부르는 마음 세상이 왜 이래 나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되는 게 없는 거야 진짜 미치겠어 나 어떻게 살아야 돼 테스형 아버지 이러고서 부르는 거예요. 한 번은 막 아버지 이러고 부르다 막 아버지 이렇게 불렀다가 그냥 여러분들이 부르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부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오케이 네 자 그래서 아테스형 호흡으로 호흡반 소리반으로 하셔야지 아테스형 이러면 뻑뻑해 재미없죠.
수리반 공기반 아테스 형 대다 바운스 그 다음 둘 세야 아테스 형 그렇죠 절제하셔도 괜찮고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아테스 형 절제 한번 해주시면 좋겠죠 아테스 형 그렇죠 한번 더 가서 힘차게 불러요 아테스 형 하나 둘 세이 헤이 아테스 형 절제 헤이야 아테스 형 하나 둘 세이 에이 아테스 형 그렇죠 자 마무리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테스 형 한번 쫙 불러보시고 이 노래 마무리 짓겠습니다 준비 하야 하나 둘 숨 크게 쉬고 아테스 형 그렇죠 하나 둘 세이 에이 아테스 형 하나 둘 절제 한번 해볼까요 아테스 형 표정이 슬퍼야 돼요 아테스 형 한 번 더 힘차게 불러 아테스 형 하나 둘 세이 헤이 아테스 형 하나 둘 세이 절제 아테스 형 하나 둘 세이 에이 아테스 형 여러분들 즐거우셨나요? 도움이 되셨어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귀한 발걸음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시 뵙는 그날까지 테스 형으로 정말 몸도 건강 마음도 건강한 그런 날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노래 들고 여러분들 뵈러 마구마구 달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실바이TV 팡팡 노래교실의 노래강사 김향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I love you.